자, 일단 단어 뜰 뜻 두 개를 좀 비교해 볼게요. 개항과 개화. 뭐 많이들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 개항이란 말 그대로의 뜻은 개항, 항구를 연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교류 시작을 개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쓰면 오픈 그리고 스타트 되시겠습니다. 교류 시작이죠. 자, 그리고 개화는 뭘까? 열면서 변하는 겁니다. 열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는 작업을 우리가 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서양의 철도를 우리나라에 설치했다.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서양의 제도를 도입했다.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서양 것들을 들여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개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개항과 개화 중에 한 번 하면 끝나는 거는? 개항이고,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거는 개화가 되겠죠? 그래서 서양과 교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항할 것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개화 정책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교류를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개화파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계속하면은, 지속되는 거죠, 이거는? 개화 정책은 계속 지속되는 거고요. 처음에 여는 걸 우리가 개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풀기는 끝나고 본격적인 얘기 들어갑니다. 서양 문물 수용이라고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물이 뭐니? 문과 물을 좀 나눠서 봅시다. 사실 두 가지를 합친 얘기죠. 자, 문과 물 어떻게 다르니? 문은 그럴 문자.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들, 종교 같은 것들 포함이 되겠죠? 물은 물질, 물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학기술 되겠죠? 자, 이걸 왜 둘로 나누느냐? 둘 중에 하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둘 중에 뭘까요? 문일 것 같아, 물일 것 같아? 문입니다. 자, 특히 이 사상이나 제도에서 이 당시 그렇다면은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길래 서양에서 들어오던 사상의 핵심적인 것들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미 종교 얘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들어있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동학 쪽에서도 이야기했었던 사상 평등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반대되는 동양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평등의 반대말. 불평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지. 신분제죠. 과학기술은 그냥 차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끝납니다. 먹던 거 안 먹고 그냥 서양 음식 먹으면 되긴 해요. 자, 근데 제도는 일단 이런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지배층이고, 그 지배층들 입장에서 이 제도를 바꾸게 되면은 자기의 특권들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외국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양무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양무운동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과학기술 수용하자 하지만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양의 제도를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왜? 지배층들이 싫어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둘 다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은 지배층이 바뀌어버려요. 막부 체제라고 이야기했었던 쇼군 중심의 체제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제로 돌아가면서 내각제로 들어갑니다. 정치 체제가 서양 체제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가볍게 그냥 지배층이 바뀌었다 보니까 얘네들은 평등까지 받아들이고 서양의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건들을 좀 수용을 하는데 시스템이 바뀐 애들이 있고 안 바뀐 애들이 있다. 어느 애들이 확실히 받아들일까? 바뀐 애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개혁이 됐던 것이 메이지 유신이고, 양무운동은 사실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거 사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혁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두 가지 기준이 나왔죠. 문과 물입니다. 누군가는 두 가지 다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만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하고 누군가는 둘 다 받아들이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걔네들을 갖다가 저 주어진 문과 물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성향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질적인 걸로 하죠. 물질적인 걸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개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무역, 즉 통상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항 반대죠, 그냥. 이 한 가지 방향이 있겠고요. 두 번째, 제도에 관련돼서 제도를 받아들이자. 어떤 것들? 평등 사상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시는 거겠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기존의 체제, 성리학적 체제. 유지하자라는 것들 되겠습니다. 표현들을 갖다 좀 추가하게 되면은 이때는 평등, 성리학적 체제 유지, 봉건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옛날의 제도를 유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반대라는 의미로 반봉건이라는 표현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외국 문물 무역하는 게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는 모든 외세는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의를 베풀려고 오는 애들은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애들입니다. 그러므로 얘네들은 침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항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표현을 추가하면 얘들은 그 외세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도 추가로 갖고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애들인지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흥선대원군 어느 쪽일까?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은 이미 말씀드렸죠,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를 반대하고 그리고 봉건적이었을까? 반봉건적이었을까? 평등이라는 얘기 나온 적 없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긴 했었지만은 기존의 체제를 강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이쪽으로 가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을 주장했던 사람들 누구였을까? 정의의 수호자들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분들을 우리가 위정척사파라고 부릅니다. 위정척사파라는 이름은 위, 지키다, 정, 무려 바를 정자 씁니다. 바른 것을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을 멀리 배척하는 정의의 수호자들. 이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집단이었을까? 일단 왼쪽으로 가지? 성리학을 좋아한대.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그리고 성리학의 우두머리인 누군가를 무너뜨린 외세에 대해서는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된다? 양반 유생들이 되겠죠. 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둘을 좀 한꺼번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었죠. 외세와의 교류를 주장한 사람들을 누가 했다? 뭐라고 불렀다? 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개화파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근데 개화파들이 나중에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게 되면서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둘 다 받아들이자라는 개화파와 하나만 받아들이자라는 개화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이 급진이고 어느 쪽이 온건이겠니? 급진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죠. 이쪽이 둘 다 바꾸자 급진 개화파고요. 파란색으로 써야지. 이쪽이 급진 개화파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이 온건 개화파 되겠습니다. 즉 온건 개화파는 서양의 과학기술만 수용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고요. 그리고 급진개화파, 제도도 수용하자라고 하면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 아래가 하나 남았네요. 얘들은 누굴까?
평등을 좋아한대요. 외세는 싫어한대요. 사실은 힘든 질문이긴 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농민과 하층민 백성들입니다. 자. 농민이 이쪽으로 가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 평등은 좋아하겠죠, 농민들. 오른쪽은 확실한데 아래쪽이 좀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거 실제로 좀 예시를 들어서 좀 이해를 드릴게요. 외국 상인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경제력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 약한 우리나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자연스럽게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갖다 팝니다. 뭘 갖다 파느냐? 면제품들 갖다 팝니다. 우리나라 기존의 면제품들 어떻게 생산했을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생산했었죠. 훨씬 더 싸게 좋은 품질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간의 수공업이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더 큰 게 있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양의 쌀을 사갑니다. 쌀을 미친 듯이 사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쌀이 남아도는 사람들을 신나게 갖다 팝니다. 자,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농민들은 이상하다. 쌀 생산하는 애들인데. 얘들 쌀 팔면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고 쌀값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쌀값은 물가와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 상인들이 곡식을 사가고 사가면서 심지어 국내에서 식량 부족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하 층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량 다 사 먹어야 되는 애들입니다. 밥값이 올랐습니다. 피해 크겠죠. 그래서 보통 농민과 백성들은 요 두 가지 성격들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반외세와 반봉건. 어디서 들어봤단 말일까? 1학기 때 들어봤을 말인데 어디서 들어봤을까? 반외세 반봉건 세트로 나오면은 동학농민운동 있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혁이라는 이름의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서로 성격이 다르더라도 하나만의 요소만 일치한다면 때로는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개화파가 그랬죠.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 개항 반대가 주류던 시절에 개화파들은 하나였습니다. 함께 외쳤죠. 개항을 외쳤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둘로 갈라졌죠. 그리고 절대 갈취할 수 없을 것 같은 애들 둘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농민과 유생들이 함께 하기도 해요. 뭐가 일치하기 때문에? 반외세라는 성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은 함께 항일의병운동 함께 할 때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행평가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왼쪽과 위쪽으로 가는 평가는 하나씩 나옵니다. 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까? 평등. 긍정적인 평가 하나만 나오겠죠. 대세를 따라갔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평등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체제유지라는 쪽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 부정적인 거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부정적인 거 하나 그냥 달랑 나오고 끝나요. 자, 그리고 아래 위로 가는 것들 어떤 평가들이 나올까? 두 개씩 나오겠죠. 자, 개항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 어떻게? 과학기술 뒤쳐져 있었다.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다. 빨리 따라가야 했다. 긍정적인 평가 나올 겁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겠죠. 왜? 개항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왜 따라온다? 옆에 있지. 이거. 외세들이 침략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당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까지도 하나가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죠. 아래쪽 개항에 반대하는 사람들 평가 두 가지씩 나옵니다. 뭐하고 뭐가 나올까? 역시 이거 뒤집으면 되겠죠. 자, 그럼 위쪽에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으로 뒤집힙니다. 발전을 늦췄다. 어차피 우리가 늦은 건 확실한 사실이었는데 빨리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야 됐었는데 늦어졌다. 발전이 늦어졌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도 따라오겠죠. 어떤 점에서 침략적인 외세에 저항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애들이 기본적으로 평가가 세 개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 국내 정책에 대한 평가지만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세 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선대 영군의 각종 개혁정책, 통치체제를 재정비해서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 다음이 이제 요 기준에 의한 평가예요. 그의 개혁은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질서 안에서 전제왕권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대세라는 뭐가 만들어 있다? 평등적인 요소가 별로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부정적인 평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얘기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했었던 요 얘기와 이 얘기가 여러분들 수행평가와도 관련이 있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하고도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